감사합니다. 함성 준비되셨나요? 이어가지고 왔나요? 박성성!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무대를 꾸며주실 우리 김희재 씨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황색 손실러! 다시 한번 박수 함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정말, 아유, 너무, 원래 기쁘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팬클럽 분들이, 네. 이 많은 관광객 분들이 김희재 씨 모시려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네. 자리해 주셨거든요. 이게 새해 첫 만남이시니까, 네. 네.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첫 만남은 아니고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어제 왔던 분은 새해 첫 행사라고 뭐라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새해 우리 팬분들 뵀었는데, 네. 그래도 두 번째 만나니까 또 더 반가우시죠? 그리고, 화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재 왔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김희재 씨 오신다 그래서, 우리, 하얀 구원의회 의장님께서 네네. 또 우리 김희재 씨에게 특별한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 의장님 무대를 좀 한번 모셔볼 텐데 잠깐 네. 시간이 좀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의장님 무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의장님.
회장님. 네. 자,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또 기사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진 하나 이쁘게 찍어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모님은 안 보신 것 같죠? 네네네, 저 혼자 왔어요. 아, 어제 사실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꽃감을 선물했는데 어제 군수님이 종구라고 드린 게 사실 제가 어제 이거 숨겨놨었어요. 이거는 직접 골라서 이렇게 숨겨놨고, 저는 오늘 이 보고 느낀 게, 우리 내년에 꽃감 축제 때는 이제만 축제 기간 내내 이 우리 팬분들께서 옷을 좀 우리 함양 고종식 꽃감을 같이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어제 왔던 우리 찬원군도 그렇고 저희 다 같은 소속사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번에 못 왔는데 양지은 씨도 좀 불러주시고요. 조명석 군도 좀 불러주시고. 세도 씨 들었죠? 그리고 그 장인정 씨도 같은 회사입니다. 네, 좀 같이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 사실은 이 자리가 천년 전에 이 만들어온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함양 고종식 꽃감 축제를 찾아주시기 위한 여러분과 우리 김희재 팬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천년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의장님이 말씀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감 선전 하라고 하는데 꽃감 선전은 우리 김희재 팬들 분께서 다 해주셨고, 우리 고종식 꽃감은 임금님 진상품입니다. 임금님한테 바치는 음식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과 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임금님의 진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김희재 씨하고 또 이제 즐거운 콘서트 한번 즐기실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김희재 씨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힘내서 파이팅 해주시라고 힘찬 박수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제가 무대에서 꽃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꽃감인데요. 겨울에, 올 겨울은 저거면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함양 국민 여러분, 이 색깔 한번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꽃감을 쏙 빼닮았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와서 우리 함양 꽃감을 샀다 하시는 분들, 아니 손만 흔들지 말고 증거물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오, 진짜 대박. 오, 우리 팬분들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꽃감 샀다 몇 분 안 계시네. 몇 분 안 계셔. 다들 사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추첨을 통해서 CD라도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리산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 김희재가 왔는데요. 우리 함양 고종시 곶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곡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인정 선배님 노래 중에서요, 옆집 누나라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그 곡을 오늘 김희재가 옆집 오빠로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자,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함성. 옆집 오빠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해. 꿀쩍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나만 들어줄게요. 거울이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면 뭐.
그래서 뭐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날씨가 되게 따뜻하네요. 함양은 춥진 않으시죠? 공연 보기 괜찮으시죠? 그 이렇게 낮에 원래 김희재를 보실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낮에 보면 제가 좀 더 잘생겼거든요. 우리 양쪽에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 많이 계신데 김희재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아, 눈도 좋으시네. 우리 어머니 2.0 되시나 보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 잘생겼다고 하셔. 감사합니다. 저쪽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 같아요. 양 옆쪽에도 계신데.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여기 젊은 총각분들도 많이 계시고. 응, 애기도 많고, 안녕. 뭐라고? 두 번 뭐 했다고요? 아, 네 인상 두 번 받아줬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 그래, 너 복 받았다. 내가 인사를 두 번이나 해줬구나. 알았어.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어서 이런 자리에 딱 어울리는 제 노래 한 곡 있습니다. 제목이 풍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 중간에 쿵짜라 짜짜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손 높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양 옆에 계신 분들도 손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흔들면서 헤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자, 우리 희랑별이 쿵짜라자짜짜 하시는 거예요. 헤이 말고 이번에 바꿔봤어. 새잖아요. 좀 더 어려워졌죠. 자, 희랑별이 쿵짜라자짜짜 하면 양 옆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쿵짜라자짜짜. 오, 좋아. 제가 새해 들어서 처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다 시작. 쿵짜라자짜짜. 헤이. 아니, 우리 희랑별이 멀티가 되네. 쿵짜라자짜짜하고 헤이까지 외쳐주시네.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마이크 넘기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줄 수 있죠? 네. 여러분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풍악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깨 풍악 속
마지막이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들으면 하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음악이 있어가지고 우리 연습할 때만큼 크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쪽은 아주 좋아. 이쪽 아주 좋아. 근데 저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버님 역시 안 하셔, 아직도. 제가 딱 보고 있어. 다시 한번. 시작! 저쪽 하셨어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응? 한 번 더 해봐. 아주 우리 희랑별이 올해 이 곡을 히트곡을 만들려고 작정들을 하셨구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이쪽도. 시작! 좋아요. 우리 노란 색깔 장갑 끼신 어머니 있죠? 저한테 이렇게 주먹질 하시는 거. 그렇죠, 어머니. 아주 최고예요. 제일 잘 보여. 노란색 장갑 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해받으면서 노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농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김희재는 또 함양에서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재 만나서 반가우셨죠? 앞으로 김희재 TV에 나오면 또 더 많은 사랑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김희재가 그런 의미로 마지막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들 중에 김희재가 노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요? 함성도 한번 질러보세요. 나는 오늘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관광객인데 우리 고종시 국감축제 함양 고종시 국감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우리 아버님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고양시. 그 옆에 아버님? 장흥. 우리 아버지도 강진에서 오셨어요 오늘. 자, 또 난 멀리서 왔다. 광주.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아니면 나는 해외에서 왔다. 몰라 안 들려. 노래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제가 원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으니까 크게 앵콜 한번 외쳐주실래요? 사실 저도 내 곡만 하고 가긴 좀 아쉬워가지고. 같이 한번 놀아주시겠습니까? 김희재한테 돌리도라는 노래 많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돌리도 신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손 한번 높이 들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돌리도
나와서 노래 안 해. 안녕히 계세요. 저거 저거 안녕히 계세요. 응원이 없는데 응원이 없대. 김희재가 오늘 함양에 떴는데 제가 오늘 함양에 처음 왔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공연을 하고 행사를 했는데 함양에서 함양구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함양에 와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벌건 대낮에 아주 환한 미소로 김희재를 맞아주셔서 그 네 곡만 부르고 가긴 제가 솔직히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앵콜 안 하셔도 앵콜 하고 가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앵콜이 크게 나오면 참 좋잖아요. 자 다시 한번 앵콜 세 번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앵콜 외쳐주신 분들만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김희재 만나서 반가우셨죠? 저도 함양구민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새해 아주 밝은 모습 뵈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거의 지금 새해 첫 시작인데요. 올해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꽃감을 주셔가지고 달달한 꽃감 먹고 올해 더 건강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또 김희재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이쁘다고? 섹시하다고? 귀여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귀엽다는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그러면 김희재가 우리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하고 떼창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시는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몸도 좀 흔들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흥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꽃을 든 남자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취해 향기에 취해 어머니에게 빠져버린 그날의 날에 꽃이 된 남자.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오셨습니까? 또.